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을 시작으로 현대건설과 비올, 한화오션, S1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듀얼, 리노공업, 하이트진로, 하이브, SAMG 엔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질문 주시고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하반기까지는 뭐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판매량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감소를 할 것으로는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양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소폭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4분기까지는 뭐 판가 하락 부분들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선 반영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타 경쟁사 대비해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차라든지 셀메이커 고객사 다변 현상들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반기까지도 지금 뭐 북미 중심으로 양극재나 응극재 쪽에 대한 신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판가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를 좀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내년 2차전지 원료 소재 쪽에 있어서 밸류체인이 또 본격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 내재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수익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봉상에서도 1년선을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 부근 때가 좀 저가를 충분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첫 번째 종목,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이 듀얼입니다.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듀얼 오랜만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주셨습니다. 네, 듀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관련 기업인데 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이는 면이 있어서 네. 이럴 때 오히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동차 수출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호조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더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할부에 대한 부분 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자동차가 금리로 인해서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조금씩 꺾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보기에는 네.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가 잘하는 게 또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수요를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 특히 듀얼 같은 경우가 주요 고객이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업의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온 만큼 관련했을 때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듀얼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저희도 살펴봐야 할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하나 듀얼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현대건설 네. 가져오셨잖아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즈님께서
최 팀장님, 이 현대건설이 이번에 진짜 우상향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네.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도 좀 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최근에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국내 쪽에 뭐 주택 분양 실적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외 쪽에 대한 수주 여파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우디를 비롯해서 뭐 네옴 터널이라든지 카타르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만큼 현재 안정적인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저평가 밸류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뭐 호주 성변전 시장 부분들이 있어서도 지금 신규 프로젝트 부분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해외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뚜렷하게 손익 개선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한 좀 대형 프로젝트 쪽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회복세를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악재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해준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을 좀 기다릴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봉상에서 현재 5일선, 20일선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상향을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현대건설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리노 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섹터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온디바이스 A라는 쪽. 실제로 네. 보면 리노 공업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이쪽은 좀 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NPU 관련했을 때 원래 첫 번째 대장주는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좀 관련했을 때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서 두 번째로 치고 올라온 게 리노 공업입니다. 실제로 리포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NPU 쪽에서의 대장은 리노 공업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주가에 강한 탄력도가 붙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좀 AI 칩 자체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 쪽에서 AI 칩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칩 자체가 기존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스트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로 인해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단가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흐름이 계속 나와주게 된다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시간 딱 맞게 김신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저는 이제 비올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비올. 네, 이제 비올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월봉상에서도 우상향 기조가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좀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잡아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좀 1차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북미 시장의 필두로 고르게 계속해서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비올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 요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좀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시장 지금 진입률 같은 경우가 1%쯤 내외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한 지금 실펌 X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실적 개선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내년부터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인증을 받고 현지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아시아 지역 쪽에 대한 매출 판도 부분들이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북미 쪽과 필두로 오히려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하반기 여전히 이제 비올의 핵심 제품군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면서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월봉상에서 중심 타점까지 충분히 조정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현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 분할 매수하면서 저희가 모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알려주시죠. 네,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하이트 진로. 왔는데 네. 연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약속도 잡아야 하고 회식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만큼 또 그런 자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주류인 만큼 관련했을 때 시즌인 만큼 좀 주류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화이트진로의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성수기인 여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좀 주류가 잘 팔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보다는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컸다. 특히 원자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주정 가격이라고 원재료 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주류 쪽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주류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는 점. 실제로 보면 주류 같은 경우가 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관련했을 때 가격적으로 좀 올리게 된다면 주류 쪽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 쪽에서의 수혜가 좀 기대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실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부진했다면 가격대를 올리게 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더 좋아질 수 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류라고 하는 게 보통 내수 산업이었지만 앞으로 해외 진출을 좀 더 통해서 앞으로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해외 법인 매출도 우상향 추세가 나와 있는 만큼 매출에 대해서도 해외 쪽이 조금 더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이제 송년회 시즌 이야기 하시면서 주류 관련 종목들, 하이트진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조선 빅3, 3사들 중에서 가장 느리게 지금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해준 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4분기도 저는 여전히 좀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지속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면을 봐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아직까지도 매물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현 부근대에서 계속 좀 매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점진적으로 수주 물량 같은 경우 인도가 감소를 하면서 실적은 오히려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조선 3사들 대비해서 조조한 수주 잔고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일단 4분기부터 카타르 2차의 LNG 시화 그리고 잠수함 호위함 등에 대한 프로젝트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4분기가 더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분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4분기를 비록 해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LNG 시와 그리고 현재 고성과 선박 건조 물량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확대 현상들이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흑자 기조는 충분하게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현재 부정적인 요인들은 저는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소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도 좀 강하게 좀 아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선주 중에서는 충분히 하나오션을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주 중에서도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하이브를 가지고 왔는데 하이브. 네. 엔터 같은 경우엔 최근 뭐 인적 IP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엔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에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BTS에 대한 공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BTS가 군대 가기 전부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TS 빠지면 실적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주가가 먼저 선 반영되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멤버들의 군대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고 25년부터는 완전체로 활동을 하게 된다. 하이브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BTS 솔로 활동에 대한 비중이 약 20%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다른 IP가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다른 IP가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 24년, 25년부터 완전체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이브의 실적 같은 경우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뭐 신규 IP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세븐틴이라는 기업. 실제로 중국 공급 물량이 약 4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를 쌓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야 하는 IP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한번 BTS의 군대 문제,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진욱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으로 가야겠죠? 네, 저는 이제 S1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S1 같은 경우가 삼성 계열사의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 경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일단 현재 보안 법제화 영향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수술실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CCTV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품성 상품 판매가 계속 좀 증가를 해주면서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1 같은 경우 같이 안정적인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에 따른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역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한 삼성그룹사에서 지금 자본적인 지출 부분들에 속에서 오히려 현재 통합보안이라든지 뭐 통합 SI 등에 대한 신규 수주 역시도 좀 충분히 S1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재 꾸준히 쌓여있는 현금 여력을 지금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앞으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역시도 충분히 기대해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현재 시기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1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를 강하게 올려줄 만한 모멘텀 부분들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주 밸류로 현재 중장기 2평 안쪽까지 밀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중장기 투자로 좀 유효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현 부근에서 큰 눌림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모아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모아가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S1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SAMG 엔터라고 네. 통상 뭐 쌈지 엔터라고 부르는데 네. 좀 핵심 IP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70%에 나와 있는데 특히 핵심 IP가 좀 실적을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특히 캐치 티니핑이라는 IP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티니핑 관련한 오프라인 테마파크 사업. 12월 15일에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가오픈은 진행을 했고요. 네. 이미 다녀오신 부모님들이 블로그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면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뭐 장난감이라든지 MD 쪽 굉장히 잘 진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특히 MD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뭐 티니핑이 아니라 좀 파산핑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가격대가 네.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IP가 메탈 카드봇이라는 쪽인데 기존에는 여아 쪽에 좀 더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남아 쪽까지 좀 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중국 쪽에서 좀 큰 인기를 네. 얻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까지 이렇게 두 분이 다섯 개 먼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